7월 22일 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 피해액이 2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년여간 165건 발생했으며 420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중에는 투자 사기와 다단계, 거래소 관련 범죄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위조한 후 사기에 활용해 약 4천억 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고객 예치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타 거래소로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했음에도 범죄 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가상통화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조용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협회 부회장도 겸임하게 됩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전략기획위원회 설립을 통해 여러 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전략기획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조직 개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가 이탈리아 명문축구팀 AS 로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양사 파트너십에 따라 전세계 2억 9,800만 명의 글로벌 팬층을 지닌 AS 로마는 유벤투스에 이어 블록체인 기반 팬 참여 리워드 플랫폼 모바일 앱 소시오스.com과 함께하는 두 번째 이탈리아 축구클럽이 됐습니다. 소시오스닷컴은 현재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영국 웨스트햄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해당 구단의 팬토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드레이퍼스 소시오스닷컴 CEO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다양한 국가의 잠재 고객에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이점을 알릴 기회를 얻었다며 기존 팀들의 팬층에 더해 수많은 스포츠 팬과 이용자들이 칠리즈와 소시오스닷컴의 고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몰타 금융청이 친암호화폐 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몰타 금융청은 비전 2021의 일환으로 현지 시간 19일 STO에 대한 규제의 틀을 담은 공개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개 협의안은 6개 항으로 구성됐으며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24개의 질문도 제시됐습니다. 주요 외신은 이 공개 협의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STO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회사인 이포스를 설립하면서 몰타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